운전하시는 분이라면 과속방지턱 쉽게 만날 수 있을 텐데요.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되거나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과속방지턱을 넘는 차량들이 앞뒤로 심하게 흔들립니다. 방지턱 설치 기준 높이는 10cm지만 이곳은 14cm에 달합니다. 몇 주 전에 새롭게 설치됐지만 차량 파손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자 관할 지자체에서는 부랴부랴 긴급 복구에 나섰습니다. 설치할 때 한 번, 다시 복구할 때 또 한 번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요 낮은 부분에서 빼는 요 내가 한 14cm 정도, 10cm 안이니까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제가 보수하러 온 겁니다. 기장군의 한 외곽도로, 이 도로에는 4km 구간에 약 24개의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약 150m마다 한 개의 과속방지턱을 만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우리가 이래 길에 봐갖고 운행을 하지. 거기 가속배달 뭐 턱이 있다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진 않아요. 지나가는 차량들로 한쪽의 색은 완전히 벗겨졌고 이 공사로 인해서 이 방지턱이 움푹 패어 있기까지 합니다. 과속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우려한 민원이 발생하면 정확한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방지턱을 설치하다 보니 설치 후에 보수 공사도 다반사고 제대로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2차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느냐? 네. 아니면 좀 그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느냐? 네. 근데 가속 방지턱인 경우에는 거의 이제 그 차량 속도를 감소하는 그 목적이기 때문에. 네. 주민들이 요청할 경우에는 설치를 한다고 봐야지. 밤에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그 이제 오토바이가 뛰어오르는 뭐 이런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높이의 문제도 한 번 더 점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과속 방지턱은 어린이 보호 구역이나 마을 입구 등 위험 지역에서 차량의 속도를 줄이게 하기 위한 방법이지만 규정에 맞지 않는 과속 방지턱의 난립과 관리 부실로 오히려 차량의 파손이나 위험 구간에 대한 인지가 무뎌지는 역기능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차선영입니다.